네, 요새 DSLR 가지고 동영상 촬영들을 많이 하십니다. 예, 전문적으로 이런 장비들을 활용을 해서 뭐 영화를 찍는다거나 CF도 많이 촬영을 하고 있죠. 아, 이 D800은 풀프레임으로서 동영상 기능을 채택하고 있는 본격적인 니콘의 DSLR 바디다. 좀 전문가들을 위한 바디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늦게 나온 만큼 알찬 기능을 충실히 다 갖추고 있습니다. 편의성도 굉장히 높아졌고 어떤 점이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3630만 화소의 풀프레임 센서를 가지고 있는 D800 제품이다 보니까 뭐 결과물로 아웃풋으로는 1920x1080p Full HD 화질로 출력이 됩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센서 자체가 크고 풍부한 개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퀄리티는 높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뭐 특히나 안부라든지 약간 이런 그 빛이 자연스럽게 그라데이션 지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훨씬 디테일한 그리고 훨씬 풍부한 퀄리티 높은 영상을 촬영할 수 있는 그런 제품이다. 기본적인 화질은 그렇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설정에 따라서 FHD는 아니지만 1280x720 HD급 화질로 촬영을 하시게 되면 60프레임, 초당 60프레임의 속도로 영상을 기록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빨리 움직이는 부사체를 촬영을 영상으로 하셔서 보다 부드러운 자연스러운 느낌으로 보여주실 수가 있는 거죠. 뭐 그런 60프레임 정도면 사실 요새 그 초고속 카메라로 촬영을 안 하더라도 소프트웨어적으로 그런 초고속 카메라로 찍은 듯한 그런 느낌을 줄 수 있는 촬영도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30분, 최장 30분 정도죠. 29분, 59초라고 하는 30분이죠. 네, 30분의 길이를 기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웬만한 영상을 다 기록을 하실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압축 방식이 이제 최신 H.264 방식으로 압축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후 작업을 하실 때도 압축을 풀고 하시는데 전혀 지장이 없이 편하게 사용하실 수 있는 그런 타입을 지원을 해준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조금 특이한 점은 이 FX 바디, 풀프레임 바디다 보니까 그냥 풀프레임으로도 동영상을 찍으실 수 있고 DX 포맷으로도 동영상을 찍으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50mm 렌즈를 장착을 하고 영상을 촬영을 한다. 풀프레임으로 찍으면 50mm 화각으로 촬영을 하시는 거예요. 이거를 포맷을 DX 포맷으로 변경을 하신다. 그럼 50mm를 장착을 했지만 사진에서와 마찬가지로 곱하기 1.5를 하는 거죠. 1.5를 하면 75mm의 화각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드를 설정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한 개의 렌즈, 한 개의 바디로 두 가지 렌즈의 효과를 얻으실 수가 있는 거죠. 50mm에서 약간 준망한 계열로 여러분들 촬영하셔야 된다? 그러면 렌즈를 갈아 끼울 필요 없이 세팅만 바꿔주시면 되는 거예요. 어차피 결과물은 1080p, 그러니까 1920x1080 FHD로 기록을 하실 수가 있는 거죠. DX로 하셨거나 FX 포맷을 하셨거나 결과물은 차이가 없이 하나의 렌즈로 두 가지를 쓴다. 굉장히 큰 장점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좀 전문적으로 이 영화를 찍는다거나 뭐 영상을 촬영하시는 분들은 이 사실 3.2인치 액정이라 하더라도 이런 장비들에 장착을 해서 사용하실 때 이 카메라의 LCD를 보면서 촬영하는 게 좀 어렵죠. 그래서 대부분 선을 뽑아서 별도의 화면을 장착을 합니다. 모니터를 장착을 해서 보게 되는데요. 이전 기종들에서는 HDMI를 지원을 하지만 실시간으로 그 LCD 라이브 뷰로 보는 화면을 외부 모니터로 보는 건 불가능했었어요. 그렇게 하려면 그냥 AV 케이블로서 AV 화면, 약간 화질이 떨어지는 그런 화면으로 보셨어야 되는데
이 D800은 HDMI로 지금 라이브 뷰 상태를 출력을 해주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상 하시는 분들이 조금 더 편하게 뭐 초점 확인이라든지 구도 확인 이런 것들을 하실 수 있는 그런 카메라다. 조금 더 동영상 전문가들에게 적합하게 기능이 탑재되어서 나왔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촬영하다 중요한 부분에 파일의 설정을 해주실 수 있는 마크, 네, 인아웃 좀 많이 찍으시죠? 하실 때 그 인덱스 마크를 설정할 수 있는 기능도 추가가 되어 있어서 원하는 장면을 설정을 해놓고 마크를 해놓고 빨리빨리 찾아서 여러분들이 편집을 하실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기능이 추가가 되어 있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 헤드폰을 연결을 해서 음성을 확인을 하면서 들을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있죠. 헤드폰을 끼고 직접 음성 상태를 확인을 하면서 촬영을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훨씬 더 동영상을 찍으시는 분들이 편리하게 사용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음성 감도도 굉장히 편해졌어요. 그래서 화면을 보면 화면에 이 마이크 음성 바가 이렇게 움직이면서 경고 표시 뭐 붉은 빛도 나오고요. 이런 것들을 눈으로 확인하면서 또 촬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훨씬 더 편리하게 음성 체크를 하실 수가 있는 거죠.